예. 오늘은 여러분이랑 같이 투부정사라는 걸 공부를 할 건데, 이제 오늘 할 강의가 투부정사의 기본 편입니다. 일단 이 뒤에 또 문제 푸는 그런 내용들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꼭 숙지하고 가야 될 투부정사에 대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예, 오늘 배울 내용. 이름이 뭐라고요? 투부정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부정사라는 말 자체에서 여러분들이 노나 네버 뭐 이런 거 떠올리는 학생들이 있다면 오늘부터 그 생각들은 머릿속에서 싹 지워버려야 됩니다. 부정이란 말 자체가 의미하는 바는요, 예, 이렇게 부자가 한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아니 부자에다가 정자는 정할 정자. 요거 이렇게 되죠. 모양이. 예, 이런 뜻, 이런 한자입니다. 이 한자, 정자, 부자는 다들 알죠? 아니다라는 말이고, 이게 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정하다. 그래서 부정 합치면 무슨 뜻이 되느냐? 이런 뜻이 되겠죠? 정해지지 않은 말. 이런 의미가 됩니다. 과연 그럼 뭐가 정해지지 않은 말이냐? 여러분들이 궁금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여러분 앞에 to learn이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해석 한번 해볼까요? 뭐 지금 분분할 거예요. 어떤 학생은 달리기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달리기 위해 뭐 이런 머릿속으로 의미들이 떠오를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to learn 했을 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는 뜻은 이거예요. 모른다라는 겁니다. 정해져 있지 않아요. 뜻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아. 이렇게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렇지. 바로 뜻이 정해져 있잖아요. 문장 안에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 뜻을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해지지 않은 말, 이 투부정사라는 개념 자체를 뜻이 정해지지 않은 말이다라고 머릿속으로 꼭 숙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뜻이 정해지지 않은 말. 딱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뜻이 정해지지 않은데 우리 뭐하러 공부를 할까요? 공부를 할 필요가 없겠네요. 아니,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요. 예, 뜻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럼 어떤 뜻으로 쓰일 것인지에 대해 여러분들이 어떤 패턴 같은 것들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많이 노력을 해 오셨고 학생들과 같이 그래서 우리는 투부정사의 패턴을 어떤 다른 그 문법 용어들보다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분류할 수 있게 됐어요. 먼저 근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고 미리 지금도 개념에 안 잡혀 있다면 공부를 하고 오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품사라는 개념이에요. 품사. 문장 안에서 선생님이 항상 여러분께 품사 가르칠 때는 몇개 가르쳐요? 뭐 감탄사 이런 걸안 가르쳐요, 내가. 그쵸? 문장에서 품사할 때딱네개 가르치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는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명사. 그 다음, 형용사, 그리고 부사. 이 개념들은 반드시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성 요소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확인했으면 좋겠는데, 구성 요소. 문장 안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렇게 네 개였죠? 이네 개의 구성 요소들까지도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숙지를 하고 있어야지, 이 투부정사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이 투부정사의 패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부정사 형태부터 보죠. 투부정사는 투 플러스, 뭐예요? 투 플러스, 그렇죠. 동사 원형의 형태. 예, 동사 원형이라는 뜻이었죠. 동사 원형의 형태를 지니고 있는 말들입니다. 문장 안에서 주어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목적어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보어 역할을 하기도 하죠.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 그 패턴에 따라서 가장 먼저 공부하셔야 되는 말은 바로 명사처럼 해석하는 투부정사들입니다. 명사처럼 해석하는 투부정사 해석을 어떻게 할까요? 예, 맞아요.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 이 둘이 가장 대표적이죠.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 예문 한번 써볼까요? I don't
like to read. I don't like to read. SF라는 말은 사이언스 픽션이에요. SF북, SF까지만 쓸까요? 이렇게. 나는 공상과학을 읽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여기 뒤쪽에 나와 있는 이 부분만 해석을 해보시면, 이 부분만 뭐라고 그랬죠? 내가 아까 읽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죠.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위에 써 있는 대로, 그죠?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문장 안에서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투부정사를 명사적 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향후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요거 말고 조금 몇 개 더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기본 패턴부터 공부하는 거니까 요 정도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형용사처럼 해석하는 투부정사도 있어요. 형용사처럼 해석하는 투부정사는 우리만 해석을 뭐뭐 할, 뭐뭐 하는 이라고 보통 해석을 합니다. 뭐뭐 하는. 예문 보면 뭐 쉬운 거 한번 써볼까요? I want something to drink 라고 썼습니다. 해석 다들 할 수 있죠? 나는 무언가를 원한다. 어떤 무언가입니까? 뒤따라 나와 있는 to drink가 앞에 있는 something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면서 우리말로 마실 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마신 무언가를 필요로 한다. 뭐뭐 할이라고 해석을 했죠. 여러분들 참고로 기억하셔야 되는 말 중에 첫 번째 위치를 잠깐 봐봐요. 원래 형용사는 기본적으로 명사 앞에 위치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은 반드시 명사 뒤쪽에서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꾸며줘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book to read 어떻게 해석하죠? 읽을 책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위에 something 썼으니까 person to meet 이렇게 했어요. 만날 사람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꾸며줘야 되기 때문에 위치를 한번 써볼게요. 뭐라고 쓸까? 내가 이 자리에다가 예 명사 뒤에 나온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 쓸 말이 사실 더 여기 뒤에 더 있어요. 여기 뒤에 더 있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또 얘기를 할게요. 일단은 여기까지가 형용사입니다. 이제 그러면은 뭐 남았어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아까 품사 얘기할 때 여기 이게 명사 형용사 나왔습니다. 누구 나올 차례? 그렇지. 예, 이제 부사 나올 차례입니다. 부사는 뭘 꾸며주는 말을 부사라고 하죠? 문장에서 예 동사를 꾸며주는 말을 부사라고 말을 하죠. 보통 뭐뭐 하게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내가 오늘 설명한 이 투부정사에 대한 얘기할 때는요. 바로 그 부사에서 뭐뭐 하게라는 의미를 지닌 투부정사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져 있는 투부정사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 가지입니다. 좀 요 부분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얘가 좀 어려워요. 잘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해 줄게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말 해석을 뭐뭐 하기 위해 라고 해석하는 투부정사가 있습니다. 이름 붙여서 얘기를 하기를 하기 위해니까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목적이라고 불러요. 목적. 어떤 문장 한번 써볼까요? She came here. 그녀는 여기에 왔어요. 뭐 하려고 왔어요? 예. 만나려고 왔어요. 누구를 만날까? 그녀의 아버지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은 그녀는 여기 왔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뒤쪽에 나와 있는 to meet 같은 경우에 방금 전에 봤던 대로 뭐뭐 하기 위해, 만나기 위해 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목적에 대한 얘기 간단하게 한번 정리 한번 해봤고요. 다음 이번엔 뭐뭐 해서 에고 잘못 눌렀다 뭐뭐
해서라고 해석하는 투부정사에 대한 얘기를 볼게요. 이건 좀 예문을 좀 써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예문을 써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학교 뭐 아니면 뭐 초등학교 때도 초등학교 때 배우지 이런 거 이런 말 했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맞아요. Glad to meet you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 칸 떼어야 된다. Glad to meet you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뒤쪽에 나오는 to meet 같은 경우가 만나서 누구를 누구만 너를 만나서라고 해석을 했죠. 앞에 나와 있는 glad가 기쁜이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 말 앞에는 나는이라는 말로 I am이 생략되어 있기도 해요. 그런데 뭐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 내가 얘기하고 싶은 바는 이 앞에 있는 이 glad라는 부분이에요. glad. glad는 사람의 뭘 나타냅니까? 사람의 바로 감정을 나타내죠.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입니다. glad, 기쁜이니까 형용사예요. 그럼 뭐뭐 해서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to 부정사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어떤 특징이 있느냐? 바로 방금 우리 아래 봤죠? 예, 사람의 감정. 아이고, 이렇게 쓴 게 낫겠다. 이렇게 쓸게요. 예,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와 함께 쓴다. 아이고, 자꾸 뭐가 눌려요. 형용사와 함께 쓴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뭐뭐 해서라고 해석하고 감정형용사랑 같이 쓴다고 얘기를 했고요. 얘도 이름을 붙여야겠지? 뭐라고 이름을 붙이느냐? 예, 사람의 감정의 원인을 나타낸다. 요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부사전용법의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 우리말로 뭐뭐 하다니 라고 해석하는 투부정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좀 센 거 써볼까 이번에? He must be crazy. Crazy. 그는 미쳤으면 틀림없어요. 글씨가 좀 엉망이 됐죠 갑자기. 예. 아래쪽이다 보니까 글씨 쓰기가 힘드네. He must be crazy. 그는 미쳤으면 틀림없어요. To do such a thing. 그런 일을 하다니 그는 미쳤음에 틀림없습니다. 뒤쪽에 나와있는 to do such a thing 같은 부분 이 부분을 그런 일을 하다니 라고 해석을 했죠. 그렇죠. 그런 일을 하다니 must be crazy. 그는 미쳤음에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뭐 하다니라고 해석하는 투부정사는요. 사람이 뭔가 판단을 한 다음에 그 판단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름 붙이기를 이렇게 이름 붙여요. 이유 내지는 어떤 판단의 근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유 판단의 근거. 좀 더 조그맣게 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줄여서 그냥 이판근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사람 이름 같지 않습니까? 이판근 씨. 실제 네이버 찾아보니까 예전에 한국 대중문화 공로상을 받은 작곡가입니다. 이런 사람이 사실 있었어요. 놀랍죠? 그렇죠? 농담이고. 예, 어쨌든 이판근, 이유 판단의 근거, 우리말로 뭐 하다니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투부정사까지 들여다봤습니다. 그 다음에 좀 내리자. 이렇게. 그 다음엔 뭐냐 이제. 바로 글씨라니까. 예. 그 다음에는 바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게 결과예요. 결과. 투부정사의 결과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 사실 이 투부정사는 좀 투부정사 안 같아요. 마치 문장 안에 두 개의 동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예, 문장 하나 써볼게요. She grew up. 그는 성장했습니다. To be a 뭘로 성장할까? To be a great poet. 이렇게 써봤어요. 그리고 성장했답니다. 뒤쪽에 나와 있는 거, 포엣 참 이거 시인이었죠? 그렇죠? 예. 그는 훌륭한 시인이, 여기는 비동사는, 그래요, 맞아요. 비동사의 뜻 세 개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예, 뭐뭐이다. 그 다음, 뭐뭐이 있다. 또, 뭐뭐이 되다 이런 뜻이었죠. 여기에서는 훌륭한 시인이 되다가 됩니다.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면 그는
성장했어요. 그 다음에 훌륭한 시인이 됐어요. 이 두 개인데 훌륭한 시인이 되기 위해 성장했다? 사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럼 어떻게 개념을 정리하느냐? 앞에 무언가 진행이 되고 있는 듯한 어떤 상황을 나타내는 동사가 나오고 그 뒤에 이어지는 게 그 앞에 나와 있는 것에 따른 시간이나 공간 뭐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듯한 느낌의 투부정사가 나온다면 그때는 앞뒤 부분에 앞에 있는 게 원인, 뒤에 나와 있는 게 결과라고 해서 이 부분의 투부정사를 바로 결과의 투부정사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만 해석을 써보면요. 그래서 앞에 거 해서 뒤에 있는 거 하다 보통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요건 예문 좀 지울게. 그리고 이 결과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꼭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해 줘야 되는 예문이 있습니다. 사실 나는 요거 지금 여러분 공부하고 있는 요거 요만큼 다 여러분들이 다 100% 암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문은 딱히 이런 것들을 안 집어넣으려고 해요. 그래도 꼭 집어넣어야 되는 예문이어서 내가 이 예문을 여러분께 같이 좀 외워라 라고 내가 얘기를 좀 할게요. 어떤 예문이냐? 첫 번째입니다. 한 남자의 이야기예요. 그는 어떤 말을 살았는데 얘가 말이 막 싫어요. 사춘기 때 그러잖아, 그지? 그래갖고 그가 마을을 떠났어요. 난 이 말에 안 살 거야. 그 시가 왜 이렇게 모습 이상하냐? 레프트예요, 레프트. 예, 그는 떠났어요. 마을을 떠나요. 아이고, 왜 이렇게 글씨 쓰기 힘드냐? 그런데 돌아와? 안 돌아와. 그래서 이렇게 쓸게요. Never to return. 앞에 나와 있는 마을을 떠났다,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말. 이 둘이 순차적으로 이어집니다. 이 앞에 중간에 여기 never 사이에 딱 두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보시면 마을을 떠나서 돌아오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이어집니다. 이때 쓰인 never to인데요. Never to. Never to. 우리말 해석을 앞에 거 해서 결코 뒤에 거 하지 않다 라는 의미로 수고를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마을을 떠났어요. 마을을 떠난 이 남자는 굉장히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일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열심히 일하면 이 사람은 뭐 해야 됩니까? 성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운이 안 좋았는지 이 사람은 성공을 못합니다. 예, 슬프게도 이렇게 fail, 실패해버려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시간의 앞뒤 순서를 놓고 봅시다.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남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실패했죠. Only to라는 표현인데요. 앞에 거, 아이고, 이렇게 쓰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것도 땡땡땡, 이렇게 땡땡땡으로 해야지. 잘못 지웠다. 이렇게 하고 다시. 이해 좀 하세요. 내가 이거 잘 못 써요, 아직. 예. 앞에 거 했지만, 결국, 땡땡땡, 했다. 했지만, 땡땡, 뭐뭐뭐, 하다. 요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는 열심히 일했지만, 실패했다. 이렇게 되겠죠. 결과의 용법을 의미의 투부정사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줬으면 하는 두 개의 예문입니다. He left his hometown, never to return. 그 다음에 he worked hard, only to fail. 여기까지가 일단은 투부정사 부사전용법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하나, 둘, 셋, 네 개, 대표 네 개입니다. 여기다 또 하나로 추가로 공부하셔야 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이제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조건만 사실 하나 더 있긴 한데 이거는 그냥 보면 알아요. 보면 아는 거라서 이건 해석, 이거 공부 안 할게요, 오늘은요. 조건 얘기합시다, 조건. 조건하면 우리나라 말로 여러분들 우리나라 말이 아니지 영어로 딱 떠오르는 거 하나 있어요. 조건? 뭐뭐라면? if 딱 이런 생각 들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조건이란 말도 영어에서 말하는 조건도 투부정사에도 바로 뭐뭐 하면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예문 한번 써볼까요? To speak with him. 아이고, 힘이다. 그냥 쓰자.
그와 함께 얘기를 해보면 You will regard him as a native speaker. 해석 한번 해볼까요? To speak with him, 그와 함께 이야기를 해보면 You will regard him, 수고해요 참. 어디 갔냐? 빨간색. 예, regard A as B죠. 해석은 A를 B로 여기다 라고 해석합니다. Regard A as B, A를 B로 여기다. 당신은 그를 a native speaker, 예, 원어민이죠. 원어민으로 여길 것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to speak with him 이 부분이었어요. 예, 그와 함께 이야기를 해보면 이라고 해석을 했죠. 그와 함께 이야기를 해보면 당신은 그 사람을 네이티브 스피커라고 여길 것입니다 라고 해석을 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뭐뭐 하면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to 부정사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일단은 to 부정사의 기본에 대한 얘기는 요쪽 여기서 끝이 나요.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머릿속에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실제 여러분들 to 부정사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되면은요, 이런 식의 스타일입니다. 보통 대부분의 교재들도 그럴 텐데. 아이고, 올라가라고. 올라가. 올라가. 더 안 올라가냐? 더 하기 해야 되나? 예. 이걸로 해야 되는구나. 예. 아마 대부분의 교재가 명사적 용법 한 다음에 막 설명 한번 하고 밑에 설명 막 여러 번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예제 1번, 2번, 3번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이거 끝나고 나면 다음 페이지 형용사 한 다음에 또 설명 쭉쭉쭉쭉 나오고 그 다음에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문제 풀고. 근데 이렇게까지 공부하는 건 좋다 이겁니다. 대부분 이제 이거 끝나고 나서 이제 다 이걸 다 했어. 만약에 다 했단 말이야 이제. 다 했어 이렇게. 이 다음번에 이제 부사 나오거든. 부사도 방금 전에 했던 대로 뭐 목적, 원인, 그 다음 목적 한 다음에 또 설명 쭉쭉쭉쭉쭉 하고 1번, 2번, 3번 나오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원인 나오고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방금 전에 아까 공부했던 머릿속에서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머릿속에서 다 지워져 있죠? 그렇죠? 이게 문제 이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요구하는 건 이겁니다. 이거 나 지우고 넘어가자잉. 내가 여러분께 요구하는 거는요, 아까 봤던 대로예요. 요 지금 내가 설명했던 요 부분 형광펜, 형광펜 요 부분 요렇게 요 부분을 머릿속에서 완전히 다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냥 그려 라고 하면 쭉 그릴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쭉 머릿속으로 명사, 형용사, 부사 요 끝에 달려있는 하기, 하는 것, 할, 하는 이게 거의 그냥 기계처럼 머릿속에서 나올 만큼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상태가 돼야지 나중에 이거 무슨 용법이지 라고 말을 할 때 헷갈리지 않고 정확한 품사적 개념을 잡고 공부를 할 수 있어요. 문법 어렵죠? 맞아요. 문법 어려워요. 잘하는 학생들은 끝없이 잘할 수 있고 못하는 학생들은 끝없이 못합니다. 이유가 확실하게 얼마만큼 아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사실 문법 공부할 때 확실하게 이건 꼭 알아야 돼 라고 많이 강조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실제 여러분들 문제 풀어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투부정사만큼은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잊지 마시고 요 표만큼은 여러분들을 꼭 100% 암기를 해놔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마무리를 짓기 전에 내가 아까 빼먹은 게 있다 그랬죠? 그렇죠? 이거 선인데? 이렇게 빼먹은 게 있다 그랬죠? 여기 앞에서 여기 명사할 때 나중을 위해서예요. 나중을 위해서 같이 공부해주면 좋은 게 있어요. 우리말로 뭐뭐 할지라고 해석하는 투부정사도 있다. 형태는요,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예요. 얘도 같이 외워두면 나중을 위해 되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형용사를 공부할 때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되는 건 나중에 보면 전치사라는 게 필요한 형용사적 용법이 있고
전치사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전치사에 유의하자라는 내용도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한 가지 더. 형사정법 할 때 나중을 위해서예요. 이거는 지금은 뭐 여러분들 지금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것만 확실하게 외워도 됩니다. 일단 시작은 그러니까 그래도 나중을 위해서니까 나중에 비투용법이라는 걸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럼 비투용법이란 것도 형용사정법의 범주에 포함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요 정도까지가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바로 투부정사에 대한 기본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을까요? 예, 요거는 백지 쪽지 시험을 보도록 할 거니까 요거 그대로 나와 있는 거 요거 그대로 외워서 나중에 테스트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수고들 했고요. 예, 일단은 이거 알고 나면 뒤에 있는 문제 푸는 건 정말 쉬우니까 한번 나중에 같이 한번 문제 풀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수고했어요.